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이 중에 1,902명의 이 보안 검색 요원을 직접 고용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인천공항 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이 취업 준비생들의 반발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채용 역차별이라는 건데요. 네. 이 공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이 수년간 노력해왔던 현직자 그리고 지금도 노력 중인 이 취업 준비생들을 국가가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정규직 전환을 무산시켜달라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고 하루 만에 20만 명을 달성했을 정도로 반대가 거셉니다. 네, 진짜 뜨거운 이슈인데 네네. 저는 사실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인터넷 여론을 꼼꼼히 챙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첨예하게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아직 판단이 안 섰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가 딱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일단 싸울 땐 싸우더라도 좀 팩트를 중심으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좋죠. 네. 그래서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뭐예요? 네? 숟가락이에요? 숟가락? 네. 고무장갑도 아니고요. 네. 네. 주걱입니다. 빨간색 주걱. 네. 본인이 팩트를... 들고 있으니까 숟가락 네. 같네요. 네. 네네. 그래서 이 팩트를 이 주걱으로 네. 떠서 먹여드리겠다. 라는 차원에서. 숟가락 따위가 주걱으로. 네. 하다하다 팩트까지 드시는군요. 팩트로. 네. 네. 제가 곱빼기로 저희가 팩트 떠 먹여주는 거죠? 네. 팩떠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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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되고요. 자, 한번 출발해보죠. 네. 일단 지금 가장 논란이 큰 주장 세 가지를 네,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이 연봉이 5천 된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네. 약간의 그 특혜 논란이 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팩트 네, 떠 먹여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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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안검색 노조의 설명에 따르면 네. 그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노동자들은 공채사원과 별도의 임금 체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채사원들과 같은 연봉을 받지는 않고요. 현재 이미 한 초봉이 3,500 정도인데 네. 한 3.7%가 인상이 돼서 3,630만 원 정도 비슷한 네. 수준이네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씩 더 오르는 거죠. 여기에 이제 기존에 없었던 복리후생비를 기존 정규직과 동일하게 500만 원 정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5천이라는 숫자와는 좀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연봉 5천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약간의 과장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요? 네, 두 번째는 알바생으로 들어와서 정규직이 된다. 네. 이게 사실이라면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박탈감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박탈감을 위해서 제가 팩트 네. 한번 더 떠먹여드리겠습니다. 네. 잘 드시네요. 네. 일단 이 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의 이 보안검색 요원들은 이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이제 특수경비원인데 예. 이 특수경비원의 신분을 얻기 위해서는 한 전문교육기관에서 20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격이 있어야 또 고용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뭐 여름방학 아르바이트를 위해서 이렇게 잠깐 왔다 갔다 하기에는 좀 어려운 아르바이트인 예. 셈이죠. 그리고 또 무작정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2017년 5월 10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입사한 사람들은 인적성 검사 등 적격 심사를 거친 후에 네. 채용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은 또 다른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6개월이라고 그 정규직이 됐다. 뭐 몇 개월이라고 정규직이 됐다.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네, 단기 알바생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네요. 네, 비정규직이죠. 네, 다음은요? 다음은 이 취준생들의 자리를 빼앗아 간다. 네,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네, 이건 이제 기회 공정성 문제. 굉장히 예민합니다, 요즘. 맞습니다. 그래서 한 100명 정도 뽑는데 이분들이 네. 합쳐지면은 한 30명밖에 안 뽑는 거 아닌가? 그렇죠. 네, 바로 이런 우려가 있는 건데 그래서 네. 이 세 번째 팩트도 네. 입을 벌리시면 네. 또 먹여드리겠습니다. 이 인천국제공항의 취업준비생들이 준비하는 직군은 대체로 이제 사무직이죠. 네, 그러니까 해외사업, 뭐 전략, 기획 같은 이 사무직들이 대부분인데 하지만 이 보안검색 요원들은 이 현장직입니다. 네. 14조 8교대의 이 불규칙적인 근무를 하고요. 계속 서서 일하는 이제 현장직 근무 요원들이죠. 네. 그래서 이분들의 이른바 이제 TO라고 하죠. 이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수, 그리고 실제로 이 사무직들의 채용 수, 이것은 겹치지가 않습니다. 네. 하나하나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정 기자의 말대로라면은 이렇게 왜 논쟁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뭐 너무나 이 비좁은 취업 시장에서 이 고군분투하는 취업 준비생들의 좀 우려와 걱정이 반영된 것이긴 한데 예. 이제 사실 이 문제는 일부 언론이 좀 지나치게 좀 과열해서 보도를 한 것도 있습니다. 네. 이 논란에 좀 기름을 부은 건데 네. 그 이유가 그 인천공항 근무 직원이라는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네. 그 여기에 이제 한 네티즌이 그 22살에 알바로 들어와서 정규직이 된다. 그러니까 서연고, 그러니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나와서 너희는 뭐하냐? 너희들이 5년 버릴 때 나는 돈 벌면서 정규직이 됐다. 아.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을 여러 언론들이 가져가서 좀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보도를 한 건데 팩트체크가 안 된 상황에서 이걸 인용해서 보도가 됐네요. 맞습니다. 이 팩트체크가 왜 중요하냐면 이 오픈 채팅방에는 일단 아무나 들어와서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반드시 거기에 이제 근무하는 사람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 글을 올린 사람이 실제로 이 대상자인지 아닌 인지가 불분명한 상황이고요. 네. 이런 좀 불확실한 정보를 기사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좀 자극적인 제목으로 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를 함으로써 오히려 감정을 건드려버린 그런 셈이 됐습니다. 네. 요 이제 카톡 캡처를 보면 알바생으로 들어왔다라고 돼 있는데 그 사실과 다르잖아요. 네, 이거 확인만 했어도 이런 기사 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공항공사에 네. 전화만 했어도 이런 기사 안 나왔을 테죠. 그 부분 네. 아쉽게 느껴지고. 근데 결국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이런 논란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만큼 이 취업이라는 과정이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 과정인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네,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 하지만 뭐 또 한편으로는 이 비정규직이 우리 사회에 도입된 지 2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어느 좀 그 신분이 된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